해서 사리불한테 부처님이 이야기.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 어려워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학교진 어떤 1200명의 비구니들, 다른 성문들 지불들이 도대체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해준다 해놓고 너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한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성문 대중들이 의심을 합니다. 사리불도 부처님 무슨 말 하나 유불유불 제법 신상하고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지지 사리불 합니까? 옛날에 어릴 때 지지야 그랬죠. 지지 사리불이야. 지 불수 무슨이라. 여러분들 그 앞에 읽는 방정품에도 있습니다. 지 불수 무슨. 부처님이 지 불수 불수 무슨. 지 거칠지어 사리불아 거칠아 두 말할 필요 없다. 예? 불수부설. 또 말할 필요가 없다가 불수부설이. 예? 지, 거칠지어. 그 지지야 하면은 그만두라고, 그만두라. 그만 애들 보고, 지지야, 지지야 그랬죠? 나 지지야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여기에 나와 지지 나와. 아까 기억납니까? 집에 가서 내 말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지 하고 두 번 나옵니다. 나와요. 거칠지어다, 거칠지어다. 뭐를? 사리불이. 부처님 못 알아듣겠으니까 제발 우리들한테 설법을 해주세요. 예? 지 불수 없어. 끝을 제가 두 말할 필요 없어. 사람들이 또 부탁합니다.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개성까지 넣어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우리들이 무능하고 의심하니까 말해주세요. 원불위해서 원하건대 부처님 예? 원불, 원하오건대 부처님, 해설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지, 이제 지가 하나 더 붙어요. 예? 지지, 불수부서. 이거 천기도 소리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 모두가 깜짝 놀랄 거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너희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니까.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니까 예?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니까 이거 말하면 너네들 깜짝 놀랄 거다. 그러니까 어째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겠지.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하려나. 해석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부탁합니다. 아 이건 즐기지야. 예? 부처님이 지 불수불설다 두 말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사리불이 또 부탁해. 안상이께 고사리고 사리불한테 말했잖아? 사리불이 또 부탁해. 사리불이 부처님 마음을 아는 거야. 예? 여자들이 이거 뺄 때 나 안 할래? 이거 진짜로 안 하는 건지. 아, 그러면 한 번 더 말해야 되는 건지. 와, 우리 남자들은 그 감을 못 잡겠지요? 안 할래? 하지 마라. 그럼 막 숨길래지요? 그럼 저기 있어 없어? 뭐 안 할래? 했는데 또 부탁을 해. 아이, 하지 말고 해. 안 한다니 왜 그래? 와 어찌라고 도대체. 그죠? 근데 사리불은 확실히 지혜지혜야. 똑똑해. 부처님이 그만두라 그랬는데 또 부탁하잖아. 예? 그래서 부처님이 말했는데 또 사리불이 부탁을 해. 개성까지 노래까지 곁들였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말씀하신 지지불수사. 이제는 불. 불수부설이 이제 붙다 빼버렸어. 불수설. 내가 말 안 하나? 왜? 내가 말하면 놀라고, 아까 말했죠? 깜짝 놀라고 의심할 거다. 어떤 자가? 그만한 자가. 예?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는 척. 굴러가는 저, 뭐야, 이 고급차나 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다 한방이야. 그 뭐 한방이야. 뭐라고 해야 돼? 예? 돈?
뭐 전부 다 빚내 갖고 하는 거고, 예? 뭐, 저, 뭐, 지하 월세 받는 사람도 벤처를 끌고 다녀야 된대잖아. 예? 다 빚내가지고, 이렇게, 예? 아파트 30평짜리 샀는데 알고 봤더만, 저, 빚이 더 커. 예? 주식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전부 빚낸 거야. 그죠? 그런 자들, 그 말하고, 정상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못 살아. 저 사람들 행복한 것 같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 그 집에 가서 살아봐.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자식만 안 듣지. 예? 남편 이상하지. 예? 부인 돈 있다고 사치하지. 예? 나는 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이 거만한 자, 정상만의 짜증 빠진 자가 장차 큰 구덩이에 빠져. 문필 불경식. 예? 제 정상만자 문필 불경식. 왜? 왜 이 사람들이, 예, 장추 대어경이 장추. 장차 추 떨어지. 어디에? 대경에. 경이, 우리 갱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탄강에 가면 갱도가 있죠. 예? 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대경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지역 구덩이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죠? 너 지역 구덩이에 빠질래 하는 표현을 하죠?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게 삽으로 조금 내 들어간 구덩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갱이니까, 어마어마한 깊은 거예요. 그것도 대갱이에요. 예? 장추 대갱. 장차, 누가, 정상만자가, 예? 거만한 자들이 이 구덩이에 빠져. 뭐 하면, 내가 이 말하면. 왜? 문, 필, 불경식. 듣고, 문, 듣고, 필. 반드시, 불경한 부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죠. 뻥치시네, 그러다, 맨날. 뻥치시네. 네, 내가 말하는 건 뻥 아닙니다. 예? 네?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스님 말이 맞죠? 그 말도 좀 이따가 나와. 스님 말이 나중에 맞다는 거. 내 맨날 이야기하잖아.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되면 알아들으니까 열심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예? 스승이 제자한테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지금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 들어놔라 그러잖아. 근데 안 들으려고 하잖아. 왜? 지금 나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내한테 지금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어째요? 안타깝고 슬픈 거야. 나무. 예?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말 좀 들어. 말 좀. 애들 보고 말 좀 들어라 하지 말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죽겠어요? 그러지. 나는 그런 엄마들이 수백 명이야. 나가 더 죽겠어. 여러분들은 말 안 듣는 자식이 몇 명이야? 두 명, 세 명이죠? 예? 나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백 명이야? 더 죽겠어요. 말 좀 들어, 말 좀. 나중에 되면 필요하대잖아. 예? 그래서 부처님이 말 안 하려고, 부처님은 성경에 통달했으니까 아니까.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한다. 왜? 문필. 들으면 반드시 불경신. 안 믿고 불경하게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또 사리불이 또 못하랍니다. 아, 즐기지요. 안 한다 했는데, 너가 이거 들으면, 예? 불경해가지고 큰 대경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또 못하게. 사리불이 학생이 부처님 마음을 잘 알아. 예? 여자들 마음도 잘 알 거야. 예, 남자들 마음도 잘 알아. 그래서 부처 사이들이 또 못하고 유언설지 유언설지. 예? 오직 유 원 원아홉 군데 설지 그것을 설해주세요. 유언설지 오직 원아홉 군데 그거를 설해주세요. 예? 사리불이 지지 사리불 그러니까 지지 불술 무술 그러니까. 예? 아 부처님이 예? 지지 거칠죄다 거칠죄다 두 번만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사리불이
유언설제, 유언설제, 지도 두 번 말해요. 아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예? 두 번 말해. 해봐, 유언설제, 유언설제. 따라해봐요. 유언설제, 유언설제. 나만 갈래? 오직 원하올 건데 그거를 설해주세요. 네? 유언설지 유언설지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부처님 원하올 건데 제발 설명해주세요. 부처님 원하올 건데 제발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네? 그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은근삼천 은근히 내가 세 번이나 정했으니까. 예? 그래서 삼청 세 번 청하는 겁니다. 예? 여자들이, 이런 차별 발언이 되나? 예? 남자들이 삐껴갖고 나 안 만난다 그러면, 예? 아이, 그러지 말고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먹어. 배고프잖아. 안 먹는다니까? 아이, 내가 당신 위해서 맛있게 해서 먹어. 그 세 번 말하니까 먹는데. 예? 뭐, 알겠습니까? 세 번만. 그래서 부처님이 네가 세 번이나 부탁하니까 말해줄게. 네? 네가 세 번이나 부탁하니까 말해줄게 그랬어요.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네? 말했어? 말 안 했어? 몰라? 아, 지금 단계에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네? 네가 세 번이나 부탁하니까 말해줄게. 말했어 안 했어? 비밀이 있는데 네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뭔데? 아이, 네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말해주세요. 안 돼. 그 말하면은 너 내 말 안 듣고 어? 내 불신 생겨가지고 너 저 뭐야 지역 구덩이에 떨어져 말 안 할래? 아이, 제발 그래도 좀 말 좀 해주세요. 어, 그래 네가 세 번이나 말하니까 내가 이제 비밀을 말해줄게. 비밀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예? 했어? 했다는 사람 손 들어봐. 비밀이 뭔데 그랬어? 모르잖아, 아직. 비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설치, 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안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랬지. 아, 큰일 났네. 우리 회장님 나한테 설렸다 그러니까. 예? 예? 말 안 했지요? 말 안 했는데 회장님 같은 사람이 그때 5천 명이 있었는데 예? 말해줄게. 그때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인등 적종자기 예불이태. 네가 세 번이나 부탁했으니까 말해줄게. 그 다음 경문이 이거예요. 그때 예? 비구비구니랑 성녀랑 여성이랑 예? 남자 신도랑 여자 신도랑 5천명이 적종자기 즉시 어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래. 말했어 말 안했어? 네? 가더래. 그게 누구야? 정상만에 빠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자들,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는 자들. 네? 부처님 말도 안했는데 갔잖아요. 부처님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사리불한테 세 번이나 거칠지어다 했는데, 예? 그래서 사리불이 대중들을 위해서 세 번이나 유언설지 부탁을 했는데, 그래 말해줄게, 네가 세 번이나 부탁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야. 예? 부처님이 그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세존 무견 이부제제. 세존이 무견. 가는 거 보고 이때 벗겨다 가더래. 왜 가냐? 어디 가냐? 안 물어본다 그 말이. 이부 제지. 예? 제지하지를 않더래. 막지를 않더래. 예? 소위다. 그 사람들이 왜 갔냐면, 재근 심중일. 그 재가 심이 깊어요. 안 돼, 그랬어. 제가 몇 번 사는 거. 예? 저 누굽니까?
구명보살이, 예? 구명보살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 돈 많은 집에만 가고, 예? 그랬지요. 부처님 설법 듣는데, 구명보살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설법 듣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예? 꼭 탁발을 가도 돈 많은 집에 가서 맛있는 것만 얻어오고, 골라서 가고, 막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예? 종제성근,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근본이 착하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수행해서 누가 됐어요? 미륵보살이 되었어요. 예? 착한 근본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그래 해도, 예? 나중에 열심히 해서 미륵보살이 되었어요. 근데, 재근이, 예? 죄가 깊은 사람들은 그 죄를 갖기 전에는 예? 이거를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죄부터 없애야 된다. 이래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느껴집니다. 저만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엄마가 딸한테 예?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해요? 야, 가시나 야, 너도 나도 시집가서 네가 그 딸 낳아. 해봤어, 안 해봤어?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봤을 거야. 예? 너 엄마만 안 들으니까 나중에 시집가서 네 같은 딸 낳아. 그래서 딸이 진짜로 시집가서 지 같은 딸을 낳았어. 그래서 괴로워 죽겠대.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는 할머니는 어째요? 자기 딸이고 자기 손녀 딸인데 괴롭지요? 예? 왜 그래 됐을까? 응? 예전에 그 딸이 말을 안 들을 때 아, 어릴 때는 다 저런 거구나.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면서 말을 가려서 조심했더라면, 예? 했더라면, 지금 내 손녀 딸이 엄마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겠죠. 뭐 똑같은 딸을 낳을 수도 있지만, 예? 똑같은 딸을 낳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때 예전에 우리 내가 딸을 키울 때 조금만 소중하게 키우고 조금만 이렇게 말을 가려서 했더라면 지금 조금 딸 생활이 달라졌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들이 힘 있을 때 막 부인을 구박을 해요. 에? 너 집에 사람 중에 뭐 해? 에? 그죠? 나는 밖에 나와서 힘들게 돈 벌어서 너 주면은 집에서 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냐? 그 소리 막 치지요? 집에서 부인 얼마나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남편이 힘이 없어, 점점점. 예? 밖에 나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냐? 예? 점점점 힘은 없어지고 늙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이 막 잠수를 해야 돼. 예? 집에서 뭐 해, 청소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하지. 쓰레기도 좀 버리고 하고 좀 하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그 남편이 젊었을 때 돈 벌 때, 예? 부인한테 이렇게 버려버려 갖다 주면서 말을 예? 이쁘게 했더라면, 예? 아, 내가 벌어서 와서 여러분이 당신이 이거 쓰니까, 예? 잘 관리하고 잘 쓰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어? 우리 같이 나중에 늙으면 어? 이거 돈 모아서 어? 노후자금 모아서 여행이나 가자 그랬으면 지금 부인이 자기한테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와 원수도 저런 원수가 있을까 그죠? 잡아먹을 듯이 안 그럴 건데 내 말이 맞다 연락 생각하면 손 들어봐 천인 아니에요 천인 말 틀렸어요 지금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 하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서 가서 예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또 성질나잖아. 그러니까 나도 또 더 심한 말을 하지. 그럼 저 사람도 성질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심한 말을 하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탄 나는 거야. 네 죽고 내 죽는 거야. 누가 잘못했는데? 응? 어? 가시나야 말간다는 놈아. 어? 너 나중에 네 같은 딸 낳아 한 그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 당시에 말을 안 듣는 딸이 잘못한 거야. 엄마. 어? 엄마가. 그럼 지금 내 딸이 말 안 듣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딸이 잘못한 거야? 아, 못 가면 누가 고쳐야, 딸이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 돼? 어? 남편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부인이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 돼? 어때요? 그렇지. 둘 다 고쳐요 하기 이전에 내부터 고쳐봐요. 재건 심중, 소이자하.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저 5,000명의 비구 비구니가 오바시 오바이가 일어나서 가는 이유는 재건, 재건이 죄가 깊기 때문. 그럼 무슨 그 죄를 갚아봐. 네? 내 딸한테 뭐라 하기 이전에 엄마한테 미안하다부터 먼저 해봐요. 딸이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갑시다. 아들이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니까 예? 아들 혼내기 이전에 내 부모님한테 엄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부모 속을 썩였구나. 그 정도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요. 근본이 구명보살은 착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나타난 걸 본인이 아니까 예? 노력을 했어요. 정진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된 거고. 일어나서 간 5,000명의 비구는 근본이 나쁜 거를 고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일어나서 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쁜 놈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설명하지만 그거는 아니거든. 네? 어찌됐든, 부처님이 이제 방편품에서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예? 하려고 합니다. 제불의 지혜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유불유불,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 잘 새겨들어서 살아가는데 항상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